네, 안녕하세요. 기타에 빠진 민재 채널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이민재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분께서 잽잽이에 대해 궁금해하셔서 제 채널에선 처음으로 레슨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잽잽이란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잽잽잽잽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렇게 잽잽이라고 많이 불리게 되었는데요. 이 잽잽이는 보통 되게 신나고 되게 그루브 있고 되게 리듬감이 있는 펑크 혹은 펑키라고 불리는 장르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어떻게 하면 좀더 이제 맛깔나게 연주를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좀더 리듬감 있고 되게 그루브 있게 연주할 수 있을까요?를 많이 물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이제 꼽자면 첫 번째로 이 다운업을 할때 이제 이 들을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보통 이제 연주로 보여드려서 뭔가 들을 소리가 많이 나게 되면 이제 이런 연주를 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져요. 되게 이렇게 되면 연주도 매끄럽지 못할 뿐더러 되게 리듬감도 많이 나가고 가장 중요한 이제 맛깔나게 치기가 되게 힘들겠죠. 자, 근데 요게 이제 잡히게 되고 이제 연습을 통해서 많이 이제 들을 소리가 잡히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요렇게 딱 이제 소리가 이제 일정하고 되게 이제 맛깔나게 연주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다운업을 할때 들을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라가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랑 연결될 수 있는 건데 이 다운업을 할때 폭이 일정한지 안 일정한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폭이 일정하지 않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요렇게 이제 되게 뭔가 이런 이제 맛깔나지 않은 연주를 하게 될 확률이 높고 리듬도 많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거 이제 이 다운업이 이제 일정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뭔가 딱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키포인트로 이 다운업을 할때 이제 일정하게 할수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세 가지 이세 번째 방법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제 메트로놈과 아니면 혹은 드럼 루프를 꼭 틀어놓고 연습을 해라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연주를 이제 틀어놓고 이제 연주를 한번 해볼 건데 저는 이제 보통 드럼 루프를 틀고 많이 이제 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잠시만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3, 4. 이제 요렇게 이 16비트 패턴이 이제 총 이제 네 가지 이제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요걸 이제 연습할 때 내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다운업을 할때 불안한지 이제 이거를 이제 이 메트로놈이나 이제 이 드럼 루프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리듬감을 키우고 싶고 뭔가 조금 더 그루브 있게 연주를 하고 싶다 이러면 무조건 꼭 드럼이나 아니면 이제 메트로놈을 꼭 틀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60bpm부터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 60bpm이 조금 이제 익숙해졌다 싶으면 더 이제 템포를 올려가지고 이제 연주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구독자분께서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이 잽잽이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제 또이 잽잽이 관련 말고도 또 다른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이제 이런 레슨 영상들을 원하시면 제가 이제 댓글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또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